이번엔 프랑스식 메인 요리 차례, 생선 요리를 준비했다는데요. 먼저 주 재료인 생선에 소금 간을 하고 나릇나릇 구워줍니다. 이것만 먹어도 참 맛있을 것 같은데. 여기서 끝이 아니고 특별한 소스를 추가해야 완성이 된답니다. 프랑스에서도 마늘 많이 이용해요, 요리할 때. 그리고 여기서 특별하게 화이트 와인 살짝 넣겠습니다. 여기서 생크림, 파메산 치즈. 파메산 치즈도 칼슘 풍부해요. 게다가 아까 구운 알몬드. 알몬드에도, 생크림에도, 그리고 파메산 치즈에도, 특히 파메산 치즈에도, 말린 치즈라 저기 되게 많거든요, 칼슘 여기서. 충분히 맛이 살아있고요. 그리고 파메산 덕분에 찹찹한 맛이 있어요. 칼슘이 풍부한 아몬드와 생크림, 치즈로 만든 소스를 뿌려줘야 프랑스식 생선 요리 완성! 이야, 이 정성이 정말 대단한데요? 마지막까지 잘 챙겨야 진짜 건강식단이라고 할 수 있겠죠? 이번엔 디저트입니다. 그러니까 원래 제가 저기 아시다시피 프랑스 출신이에요. 서북 쪽에 있는 지방에서 태어났습니다. 노르만디라고 해요. 노르만디에서 원래 농산물 풍부하고 특히 유제품 풍부한 지방입니다. 신선한 우유, 치즈, 생크림 등등 엄청 많이 섭취하고 자랐습니다. 그래서 키가 크고 튼튼합니다. 그래서 맛있는 식사 후 빠질 수 없는 디저트. 오늘의 디저트는 새콤한 요구르트에 고소한 견과류와 달콤한 건과일을 넣어 먹는다는데요. 건강은 물론 맛까지 잡은 이다도시표 한상차림. 군침이 그냥 싹 도네요. 평소 혼자 식사를 할 때도 건강을 생각해 직접 요리를 한다는 이다도시. 가끔은 귀찮을 법도 한데요. 에? 아무래도 개인적으로 원래 요리하는 거 좋아하기도 하고 게다가 건강 챙기려고 하니까 더욱더 좋고 하나도 귀찮지 않습니다. 정말 건강할 수밖에 없는 생활 습관이네요. 식사 후 갑자기 분주해진 그녀, 주방에서 뭔가를 찾더니 무시여 물과 함께 이 채 챙겨 먹는 모습인데 그게 뭐요? 응? 오라라라. 근데 또 이렇게 좀 뭐 챙겨 드시는 게 있나봐요? 아, 예. MVP라고 해요. 뼈 건강 위해서 크게 도움이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특별하게 챙겨서 먹는 거예요. 이다도시 씨가 뼈 건강을 위해 꼭 챙긴다는 MVP. 자세한 얘기는 스튜디오에서 만나보실 수 있습니다. 식사 후 잠시 시간이 흐르고 뭔가를 가득 챙겨 거실로 나오는 그녀. 뭘 하려는 거요? 아니, 이거 자세히 보니까 모두 운동기구 아니요? 이걸 모두 쓴다고요? 우선 훌라후퍼부터 시작! 아이, 도대체 왜 이렇게 운동에 열심인 거요? 이거 아무리 산책해도 밖에서 운동하더라도 복부 운동 안 하게 되거든요. 그래서 이거 하기 위해서 하는 거죠. 바쁜 일상 속에서도 틈틈이 시간을 내 홈트레이닝까지 한다는 이다도시. 건강을 위한 노력이 정말 대단하네요. 마찬가지 50대 되면 여기서도 발톱 고민 생기게 되거든요. 가슴도 신경 써야 되니까 이런 간단한 거 이용해서 다양한 작동 이렇게 할 수 있거든요. 몇 가지 있어요. 일단 하나, 둘, 셋, 넷. 하나, 둘, 셋. 그럼 엉덩이 운동도 되기도 하고 발 운동 되기도 하고 언제 어디서든 몸을 위해 노력한다는 그녀. 이 정도면 건강 걱정 안 해도 될 것 같은데요. 여러분도 이다도시표 운동 한번 따라해보세요.